네.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기 전에 사진 동기화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 사진 지금 제가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이 있어요. 세 장의 사진이 있는데 이세 장의 사진을 파노라마로 만들고 싶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현상으로 갑니다. 현상으로 가서 이 사진을 조금 밝게 만들어 볼게요. 노출 값을 조금 올립니다. 노출 값을 좀 올리게 되면 사진이 좀 밝아져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? 자, 얘를 밝기를 조금 더 밝게 해볼게요. 0.5 정도 밝게 하고 대비 콘트라스트를 한3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정을 했어요. 이 사진을 그런 다음에 라이브러리로 갑니다. 라이브러리로 가면 방금 제가 이렇게 조정을 했죠. 조정을 하면 이 조정했다라는 표시가 이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. 그럼 얘는 조정이 된 거예요. 어느 정도 사진 보정이 된 거죠. 그래서 얘를 마우스 시프트 버튼을 누르고 세 개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. 이렇게 첫 번째 걸 일단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.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세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겁니다.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.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가지고 여기 현상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. 현상 설정이라는 부분에 가면 설정 동기화가 있습니다. 설정 동기화. 이 설정 동기화를 눌러서 그죠? 이게 뭐 선택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너무 뭐 개념치 마시고 모두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동기화를 눌러줍니다. 동기화를 눌러주면 첫 번째 우리가 만들었던 이 보정 사진 있죠. 이 보정 사진에 맞춰서 나머지 사진들이 다 같이 보정이 돼 버려요. 네, 똑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22번 사진을 클릭해서 현상에 가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.5, 30 이렇게 돼 있죠.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0.5, 30, 또그 다음 사진도 0.5, 30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동기화가 된 겁니다. 동기화가 돼서 이세 개의 사진이 똑같은 보정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설정 동기화라고 하는 겁니다.